공수 에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겠습니다. 자, 시보리 1, 2, 3, 4. 네. 책 덮으세요. 덮으실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있으면 든든해요. 아니, 안 든든해요. 급한 요구를 해야 돼. 그렇지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지금부터 의존. 뭐야, 도입부만 그냥. 아, 이게 그냥. 안 돼요. 네, 의존하지 말고. 이중 있는 거 아니야? 아, 왜 오셨죠? 마지막 순간까지 컨닝을 해야 돼. 마음부터 그러면은 저기 학창 시절 했던 자, 책 다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거 조금만 더 컨닝 될 거 같아. 자, 장고도 다 바꿉니다. 자, 1번 1, 2, 3, 4, 덩덩, 쿵따쿵, 2번 덩딱딱, 쿵따쿵, 3번 따쿵, 쿵따쿵, 4번 쿵딱딱딱, 쿵따쿵, 쿵따다다 드시는 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조금 천천히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좋아하시니까 한번 해보자. 덩덩 쿵따쿵 하나 둘 셋 넷. 3번과 4번에서 장단은 약간 뒤집어진 듯한 느낌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천편이 밀조로 계속 이제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 뭐 첫 번째 들어가는 부분을 세게 하고 나중에 들어가는 부분을 약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빨리 되면은 지금 잘 안 될지 모릅니다. 느낌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갖다, 예, 네, 좀, 한번 이렇게 뭐 튕기면서 가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데, 그런 느낌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장단을 정확하게. 뭐, 달라진 게 없습니다. 1번 하다가 3번 하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1, 2, 3, 4로 계속 가는 그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지키면서 계속 가니까,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라고 다른 약속을 할 때 변할 테니까, 일단 처음에 드렸던 뭐 1, 2, 3, 4는 그거 그대로입니다. 그게 얼마나 빨라지느냐, 그 문제니까 연습을 좀, 입소리 장단과 무릎 장단 대개서는, 네, 소리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입소리 장단과 무릎 장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6번, 7번 해보겠습니다. 5번. 뭐였었죠? 네, 6번. 7번. 해보겠습니다. 5번. 하나, 둘, 셋, 넷!
입소리 장단이 똑같죠. 궁따쿵 궁따쿵인데 이제 강약 그러니까 안 넘겨치시더라도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약만 집어넣으셔도 상관없어요. 네, 소리는 그 강약의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가니까. 그러니까 그 강약 휘머리에서는 저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 강약 패턴입니다. 강약을 어떻게 빨리 넣어야 되냐. 이거를 빠르다고 그냥 주구장창 계속 큰 소리로만 하게 되면 이제 시끄러운 소리가 되니까 강약을 잘 넣으시는 거를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입부 하겠습니다. 도입부 덩덩 구궁따쿵부터 5번 도입부 전반 부분 난 5개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덩덩 준비 덩덩 궁따콩 대박 하나 둘 셋 넷 8, 9, 10, 11, 12, 13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드실 때 이제 이렇게 버려지지 말고 이제 이게 방구이 닿는 이제 채편과 거의 이제 수평 이게 네, 같이 나란하게 돼서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못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하진 않겠지만 담백하게 드시면 좋습니다. 대신에 이렇게만 드시지 말고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했었죠. 13번, 14번, 15번, 16번. 자, 하나씩 할, 13번, 14번까지 할게요. 덩덩, 궁따쿵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궁따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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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따쿵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궁따쿵 크게 뒤에 넘겨치는 거 약하게 하시고 자 그다음에 15번 따구 궁따궁 따궁 따구 궁따궁 전체 크게 아예 극단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치셔도 좋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지난 시간에 했던 어려운 거, 제일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따구, 궁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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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궁, 따구, 궁따, 궁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했던 전번 가락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따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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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지금 나왔죠. 네. 17번을 가운데로 똑같은 게 앞뒤로 있습니다. 자, 따구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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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그다음에 이제 발림 다음 쪽부터 이제 발림이 들어갈 텐데. 발림 연결 부분입니다. 그게 나옵니다. 애기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막 이제 허우적거리지 마시고 해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림 그 연결하는 발림 장단이 있는데 덩덩 궁따쿵에서 딸을 빼요. 그러니까 이거 이 가락에서 딸을 빼서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덩 대신에 덩쿵 넘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쳤는데 약간의 발림이 나올래다가 말죠. 이 정도 많이 들지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다시 시작. 이거 한 번만 시작. 그렇죠. 다시 시작. 너무 어깨까지 하지 몸까지 하지 마시고 그냥 그다음에 좀 막 하니까 예. 요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드세요. 시작. 덩쿵 쿵닥. 그렇죠. 요거만 살짝. 요 정도. 장고 높이 정도까지. 시작. 해보겠습니다. 자, 덩쿵 쿵닥 쿵냥. 어차피 한번 나오는 거지만 연습 삼아서 한 10번 정도 해볼게요. 덩쿵 쿵닥 쿵. 덩쿵 쿵닥 쿵. 덩쿵 쿵닥 천천히 쉬겠습니다. 덩쿵 쿵닥 쿵.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심 아 그런 소리가 나서 그래요? 누가 하셨다는 얘기 아니야? 제가 아니에요. 아 그건 모르지. 보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붙여야 돼. 빨리 붙이셔야 됩니다. 안가보다. 다시 아니에요. 은정호님이 아닐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이거 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예, 네, 그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보소리가 남아 두 번째 게 남으면 안 되고 계속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덩덩덩 떡쿵 약간 뭐 굿장구 느낌이 나면 안 돼. 그거만 좀 신경을 쓰. 그러니까 빠른 대신에 그렇게 미묘한 거에서 장단이 삐끗한단 말이죠. 네, 풀리는 것만 삐끗이 아니라 휘머리가 아닌 장단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네. 좀 까다롭습니다. 휘머리가 뭐 많은 것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제 연습 삼아서. 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감고. 자, 보면은 이제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쳤잖아요. 이렇게 쳤다가 이렇게 될 거예요. 예, 네,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줘보세요. 저처럼. 아니. 저랑 똑같이 해보세요. 은정훈님 어떻게 돼? 장고 제가 서야 되죠. 그렇지. 이렇게.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된 상태. 예, 약간 이게 아니라 약간 그쵸, 손목이 예, 이렇게. 힘 빼시고 예, 저 보여주세요. 손바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장고 테두리를 따라서 원을 그린다 생각하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자, 잠고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잠고체는 수평으로 눕힌 상태에서 하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감고 풀고 세 번씩 선생님 아니 이게 어디 끝에 손잡이 눕혀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앞으로 밀고 그다음에 당기고 그렇죠. 그렇죠. 밀고 당기고 대개서 요 소리가 안 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지금 몸과 보면은 이게 평행선상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찌그러진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나중에 빠르다 보면 이렇게 여기 손목만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 네, 크게 움직여서 요거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게 더. 네. 자, 일단 장단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해보세요. 댁에서는 예, 열차가 되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감고 풀고 뭐 이런 연습을 예, 그렇죠. 손바닥이 하늘을 향한 상태에서 계속 예, 예,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죠. 자, 마치겠습니다. 공수 배례 수고하셨습니다.